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습니다.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입니다. 한 대표님 화법입니까?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국민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께서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원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면 특검법 남발과 무책임한 탄핵 물의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박찬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0일 이내에 제3자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곧바로 당론이 되고 곧바로 법안이 튀어나오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보공작 의혹까지 구명 로비 의혹으로 둔갑시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열흘 안에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이재명 1인 정당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